아이, 잘 만들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럽시다. 언니, 어? 내가 요즘에 좀 빠져있는 조합이 있어. 아, 복분자. 그래, 너 그거 좋아한다며. 우리는 참 오늘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자, 맛있겠다. 난 정말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먹밥. 저기요. 너무 축하해. 아니, 너무 축하해 언니. 모든 아니, 것을. 이게 흐르면 좀 옆으로 치워야 될 것 같아. 그대로 맞았어. 제가 이제 이 복분자를 준비한 이유는 제 앨범에 이제 또 처음처럼이라는 이렇게 술 노래가 있잖아요. 아, 그죠. 이제 그 노래를 쓰면서 이렇게 마시려고 술을 늘리려고 노력할 때 힘이 되어줬던 술이에요. 그것도 흘릴라 조심해. 알겠어요. 내가 따줄게. 내가 태연보다 힘 없다고? 얼마나 넣어야 돼? 이만큼 하나만 할게요. 아, 조금만 더 할게요. 딱 이만큼. 감사합니다. 조금 좀 연하죠? 색깔 너무 예쁘다. 와인 같다, 와인. 결국 씹혀서 멍들었다. 방금 열다가? 아, 손이 많이 가. 손 한 번 더 대주세요. 아, 뭐 마실까요? 괜찮지 않아? 토닉워터가 아니었어. 탄산수. 그렇지. 먹어보자.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지. 생일상이 올라올 법한 정도의 퀄리티예요, 맛이. 이거 팔아도 돼. 진짜. 메뉴판도 있으니까 약간 나래바처럼. 이집바? 이집바다, 이집바. 좋은데요? 난 태연바. 난 얘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가 술을 마시네, 결국에 같이. 난 너무 맛있다 이거 지금. 아, 근데 약간 카메라 있는 데서 이렇게 술을 마셔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처음인가? 저도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아, 공식 컨텐츠는 처음이다. 그치? 술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마신 그치. 적이 없잖아. 메이킹에선 마신 적 있어도. 사실 이것도 이 복분자 향으로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럼요. 술 향이 없어서 거의, 이 복분자는. 이러다 훅 가. 응? 그러다 훅 간다고. 가고 싶어. 대박. 전 너무 취해보고 싶어요. 알딸딸해지지. 근데 난 날 놓은 적은 없어. 이렇게 필름이 끊겨보고 싶거든?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일단 보자. 진짜로? 재밌어? 나도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그만큼 안 먹어봤기 때문이야. 맞아. 필요해 근데 그 경험이. 알아야지. 네. 그 아무하고나 먹지 말고. 아참 제가 아 네 알겠어요. 아 제가 제 할 말 생각하느라고 언니 말을 아무하고나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하고나 먹지 말고. 내가 보여줄게 있어. 갑자기. 잉? 내가 2018년 메모장을 보여줄게. 너의 메모장을? 응. 알았어. 내 일기장. 2018년도 9월 9일 이렇게 언니랑 나랑 같은 공연의 큐시트를 찍어서 이렇게 하트로 해놓고 태연 선배님 하트 라운저 이렇게 써놨었어. 조금 무섭다. 왜? 이렇게 끝이라고 다른 건 없다. 조금 무서워. 그럼 메모장에 왜 써놔? 언니랑 관련된 건 이거밖에. 그냥 일기처럼 이렇게 남겨놨구나. 그치. 난 이 같은 공연의 라인업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 근데 나도 평소에 팬이었어가지고 그때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몰라 넌 되게 궁금했어. 이젠 좀 알 것 같아. 나 원래 남한테 관심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 난 남이 뭘 하든 궁금하지가 않아. 근데 난 너가 되게 궁금했어. 그래서 되게 말도 먼저 걸고. 진짜? 대박. 이렇게 번호도 주고받고. 그래. 그랬지. 궁금해
있다라는 말이 너무 듣기 좋다.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런 표현을. 너가 너무 궁금했어라는 표현을. 너 팬들도 그럴 거야 아마. 너가 너무 궁금하고 너를 알고 싶고. 맞아.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또 화제가 됐잖아. 뮤직비디오가 큰 화제가 됐잖아. 그쵸, 장안의 화제였죠. 제가 장안동 살기도 했었고 한데.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특별한 분과 그쵸. 또 같이 하면서 에피소드는 네. 없었는지. 생각보다 너무너무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털털하시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느꼈을 정도였고 송영희 선배님은 모니터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나랑 똑같네. 언니랑 똑같아. 맞아. 언니도 안 보잖아, 언니 모습을. 송중기님이랑 저랑 똑같네요. 똑같네!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괜히 묻어가기. 싸이 선배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갑자기 감사드리는데 전 믿기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싸이 선배님의 친분이 있는 거였나? 싸이 선배님께서 송중기 선배님께 연락을 부탁을 드린 거구나. 난 처음에 그 기사를 이제 봤을 때 난 너랑 친한 줄 알았어. 그래서 와, 나이가 진짜 발이 넓구나. 대박이다 이러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패기 치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나 지금도 엄청 긴장하고 있어. 빨리 보내주고 싶어. 나를? 갈래는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얘 왜? 이때까지 많이 열심히 언니 노력했어. 아니, 난 지금 이걸 해야 되겠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송중기 선배님께 진짜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너무 잘 나왔어, 뮤직비디오도. 진짜.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언니는 무슨 계획 없어? 나? 계획이야 늘 있지. 진짜? 말할 수 있는 계획은 늘 준비 중이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 솔직히 원래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공연을 못하니까 약간 직업이 없어졌잖아. 의미가 좀 퇴직되긴 했어. 그치? 막 이거를 준비를 해도 뭔가 어디 보여줄 그 통로가 없으니까 되게 약간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가 계속 준비하고 지금 내 상태 체크하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가고 끌리나 어느 날은 이게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저게 좋았다가 어느 날 파란색이 좋은데 막 내일 되면 갑자기 보라색이 더 좋아. 피곤하다 아주. 뭔지 알겠어. 그래서 아니 나도 이게 사람이 사실 하루하루 생각이 더 바뀌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을 좋아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난 너무 조심스러워. 왜냐면 한 가지 색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뭐 꽂혔던 색? 지금 떠오르는 색을 얘기하는데 난 이 색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색 얘기해야 되는 건지. 난 또 생각이 많으니까.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그러니까 과한 것보다 덜한 게 낫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야, 그치? 이 방송이 끝나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낫지. 안 좋은 기억이 하나 남는 것보다는. 마셔. 마셔. 복분자야. 나 언니가 오늘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이 언니 얼굴 조금 빨개지고 있네. 진짜로? 진짜야? 아, 진짜예요? 아니죠. 화장이다. 내 눈이 빨개지고 있는 건가? 참 빨개요? 어쨌든 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무 착해. 아니 그냥 뭐든지 다 당연하지. 아니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아 진짜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너랑 하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일단 앨범이 너무 잘 뽑혔으니까 나는 내가 다 뿌듯하고. 너무 고마워 언니. 그 느껴져서. 너가 발매 전부터 나는 막 계속 얘기 듣고 했으니까 계속 좀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진짜 원래 내가 듣기로 명곡은 코러스가 앞에 나온다. 진짜? 원래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비도 오고 그래서 이런 그게 시작이잖아. 해픈 우연. 맞네. 시작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 룰이 있구나. 약간 아니 근데 내가 그냥 느끼는 그런 건데 그냥 명곡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곡이다. 언젠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치? 그럼. 저는 늘 얘기했죠. 늘 너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얘기하고. 그거지. 언니랑 할 거면은
단단히 준비해야지 우리가 이제. 근데 한 번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 오, 몇 번 하려고. 이지하게. 헤이지하게. 아, 얘는 이런 드립을 되게 잘하는구나. 역시 남다르다. 뒤에 눈 커피. 이건 제작진의 몫이에요. 예. 알아서 잘 살려주실 거라 믿어요. 네.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난생 처음 공중 떡볶이도 만들어보고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는 진짜 무조건 맛없을 줄 알았거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서. 그러니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료만 있다면. 재료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럼 태연? 그럼 태연이 뭐가 뭐, 갑자기 왜 거기로 가는 건데? 그럼? 그럼 태연이 왜 거기로 가는 건데? 불에 구워먹고 나중에 맛있지? 불멍 때리러 갈래? 어디로? 저 멀리. 너무 좋지! 언니랑 함께라면? 지금 뭐 팬미팅이가 이거 지금 팬미팅이야 뭐야. 지금 피네이션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그죠? 여기 SM이야? 뭐야? 달다. 그리고 달아. 또 한 가지만 더. 달해. 달고 달고 달아. 이렇게 끝내는 걸로. 자. 괜찮아. 그래도 팬들이 보고 있는데. 네, 우연한 레시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다시! 아, 다시! 왜? 아, 지금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 아, 지금 막 갑자기 9시 뉴스데스크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요. 자연스럽게, 뭐든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간이 늦었는데. 그럴까? 오늘 요리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우린 어차피 계속 볼 거니까. 그쵸. 헤이즈의 해픈 우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Y는 태연의 Y를 들으세요. 뭐래? 안녕. 진호의 나쁘로. 우연한 레시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해서 드셔보세요. 안녕.